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현재 국제민간 항공기구의 코드를 확보하고 있는 항공사는 전 세계에 5천 곳 이상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공노선 확보 등 다양한 조건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항공기 보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잉이나 에어버스 등의 일반적인 항공기의 가격은 대당 8천만 달러에서 4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차부터 구매에 이르기까지 항공기를 확보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그렇다면 이렇게 고가인 항공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는 어떻게 될까요? 국제민간 항공기구의 코드를 확보하고 있는 항공사 중 항공기를 많이 보유한 1위부터 10위까지 항공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영상 말미에는 11위부터 40위까지 항공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미국 항공사인 알래스카 항공입니다. 2022년 6월 10일 기준 알래스카 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총 336대입니다. 이 중 319대가 운항 중이었고 나머지 17대는 주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알래스카 항공이 현재 보유 중인 항공기 기종은 총 5종으로 그중 보잉 737을 189대 보유해 보유 기종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보유 항공기 336대의 평균 연수를 살펴보면 9.4년이었는데 71대의 브라질산 항공기인 엠브라에르 ERJ-170과 10대의 에어버스 A321이 나란히 4.2년의 가장 짧은 평균 연수를 기록했고 반면 32대를 보유하고 있는 드 하빌랜드 캐나다 대시 A씨 14.3년의 평균 연수로 보유 기종 중에서는 가장 오래됐습니다. 한편 알래스카 항공은 현재 7대 항공기를 주문해 놓은 상태인데 7대 모두 보잉 737 맥스 9이었습니다. 9위는 중국 항공사인 중국 국제항공입니다. 2022년 6월 10일 기준 중국 국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총 470대였습니다. 이 중 359대가 운항 중인 항공기였고 나머지 111대는 주기 중인 상태였습니다. 중국 국제항공은 앞선 알래스카 항공보다 보유기종 종류가 2배 많은 10종이었는데 그중 보잉 737이 133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국 국제항공은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의 평균 연수가 8.7년이었습니다. 이 중 7대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산 소형 제트기인 코맥 ALJ-21이 불과 1.5년의 평균 연수로 가장 짧았고 반면 33대를 보유하고 있는 에어버스 A319의 경우에는 16년의 평균 연수로 보유 기종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기종이었습니다. 이어 중국 국제항공은 현재 35대의 신규 항공기를 주문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 중 보잉 737이 전체 주문 신규 항공기의 62.9%의 비중인 22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8위는 미국 항공사인 페덱스 익스프레스입니다. 페덱스 익스프레스는 페덱스의 항공 계열사로 항공 화물 수송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페덱스 익스프레스는 2022년 6월 10일 기준 총 474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467대 항공기가 운항 중이었고 7대는 주기 중이었습니다. 페덱스 익스프레스는 다양한 항공 화물의 운송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기종도 다양했는데 총 9종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보잉 757이 119대로 가장 많았고 보잉 767도 115대로 비슷한 규모를 보였습니다. 한편 페덱스 익스프레스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의 평균 연수는 20.4년인 것으로 확인돼 탑10의 다른 항공사들에 비해 가장 높았습니다. 보유 기종으로 구분한다면 한 대를 보유하고 있는 세스나 408 스카이 커리어가 가장 짧은 0.2년의 연수를 기록했고 반면 7대를 보유하고 있는 맥도널 더글러스 DC-10은 39.8년의 가장 오래된 평균 연수를 보였습니다. 비교적 항공기의 평균 연수가 높은 편인 가운데 페덱스 익스프레스는 현재 22대의 신규 항공기를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중 보잉 767이 12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7위는 중국 항공사인 중국 동방항공입니다. 2022년 6월 10일 기준 중국 동방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총 598대였습니다. 보유 항공기 중 457대는 운항 중이었고 141대는 주기 중이었습니다. 중국 동방항공은 총 8종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 에어버스 A320이 246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중국 동방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평균 8.3년의 연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12대를 보유하고 있는 에어버스 A350이 가장 짧은 평균 연수인 2.5년을 기록했고 반면 35대를 보유하고 있는 에어버스 A319는 9.2년의 평균 연수로 보유 기종 중에서는 가장 오래됐습니다. 끝으로 중국 동방항공은 현재 24대의 신규 항공기를 주문해 놓은 상태인데 에어버스 A320이 50%의 비중인 12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6위는 미국 항공사인 스카이웨스트 항공입니다. 2022년 6월 10일 기준 스카이웨스트 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총 599대였습니다. 이 중 488대가 운항 중이었고 111대는 주기 중인 상태였습니다. 600대에 육박한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스카이웨스트 항공의 보유 기종은 총 4종으로
이 중 엠브라에르 ERJ-170이 220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스카이웨스트 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의 평균 연수는 13.1년을 기록했는데 이 중 엠브라에르 ERJ-170이 4.8년에 가장 짧은 평균 연수를 보였고 반면 204대를 보유 중인 봄바르디에 CRJ-100 시리즈가 19.9년에 평균 연수를 기록해 가장 오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끝으로 스카이웨스트 항공은 현재 한 대의 신규 항공기를 주문했는데 이는 봄바르디에 CRJ-700이었습니다. 5위는 중국 항공사인 중국 남방항공입니다. 2022년 6월 10일 기준 중국 남방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총 641대였습니다. 보유 항공기 중 532대가 운항 중이었고 나머지 109대는 주기 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남방항공은 보유 기종이 많았는데 현재 11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유 기종 중에서는 보잉 737이 213대로 33.2%의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중국 남방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641대 항공기는 평균 연수가 8.5년이었는데 이 중 7대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산 소형 제트기인 코맥 ARJ-21이 1.2년의 평균 연수로 가장 짧았습니다. 반면 한 대를 보유 중인 보잉 747은 19.8년의 평균 연수로 가장 오래된 기종이었습니다. 한편 중국 남방항공은 현재 36대의 신규 항공기를 주문해 놓은 상태인데 이 중 보잉 737이 26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4위는 미국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 항공입니다. 2022년 6월 10일 기준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보유 항공기는 총 734대였습니다. 이 중 691대가 운항 중이었고 43대는 주기 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탑10 중에서 보유 기종이 가장 단순했는데 보잉 737이 유리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보잉 737은 평균 연수가 13년이었는데 이 중 사우스웨스트 항공에서 가장 오래된 보잉 737은 항공기 넘버 709번인 보잉 737-700으로 25.2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32대의 신규 항공기를 추가로 주문했는데 32대 항공기 모두 보잉 737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위는 미국 항공사인 유나이티드 항공입니다. 2022년 6월 10일 기준 유나이티드 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총 838대였습니다. 보유 항공기 중 723대가 운항 중이었고 115대는 주기 중이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보유 기종은 7종이었는데 이 중 보잉 737이 375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838대의 보유 항공기는 17년의 평균 연수를 보였습니다. 이 중 63대를 보유하고 있는 보잉 787 드림라이너가 5.3년의 평균 연수로 가장 짧았고 반면 54대를 보유하고 있는 보잉 767이 24.7년의 평균 연수로 가장 오래된 기종이었습니다. 한편 유나이티드 항공은 현재 25대의 신규 항공기를 주문해 놓은 상태인데 이는 보잉 737과 보잉 787 드림라이너였습니다. 2위는 미국 항공사인 델타 항공입니다. 2022년 6월 10일 기준 델타 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875대였습니다. 이 중 799대가 운항 중이었고 76대는 주기 중이었습니다. 이어 델타 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기종은 총 10종이었는데 이 중 보잉 737이 236대로 가장 많은 대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델타 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14.6년의 평균 연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55대를 보유 중인 에어버스 A220이 2.3년의 평균 연수로 가장 짧았고 반대로 61대를 보유 중인 에어버스 A320이 26.8년의 평균 연수로 가장 오래된 기종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델타 항공은 현재 9대의 신규 항공기를 주문했는데 에어버스 A321과 에어버스 A330이 나란히 세대식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위는 아메리칸 항공입니다. 2022년 6월 10일 기준 아메리칸 항공이 보유 중인 항공기는 910대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866대가 운항 중이었고 47대는 주기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어 아메리칸 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의 기종은 총 6종으로 이 중 보잉 737이 전체 37.8%의 비중인 345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아메리칸 항공의 910대 항공기는 12.1년의 평균 연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 46대를 보유하고 있는 보잉 787 드림라이너가 5.3년의 평균 연수로 가장 짧았습니다. 반면 48대를 보유 중인 에어버스 A320은 21.2년의 평균 연수로 가장 오래된 기종으로 꼽혔습니다. 끝으로 아메리칸 항공은 현재 13대의 신규 항공기를 주문했는데 이 중 보잉 787 드림라이너가 12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